자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엊그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을 사수하기로 하면서 겉으로만 포기하는 듯한 꼼수를 부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지 30여일 만에, 그리고 자당의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지 25일 만에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던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그동안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이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역시 꼼수 탈당을 반복하는 꼼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실제로는 특권 사수를 결정한 민주당의 고된 심판이 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어차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민주당 혁신은 지금이라도 자진해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